각 명경신이 말 맞다나 2년이나 천년이나 2년 따라 천년 따라 나온 거지 뭐 별것 없는 거요. 그래서 도깨비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개도 그 집에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 집에 조상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런 거 개 같은 거 길러지 말라고 한 거죠. 자기 조상이요. 요즘에는 조상은 잘 받들지 않으면서 개는 잘 받들잖아요. 개에 대한 그것이 저 무슨 모욕도 시켜주고 돈도 많이 것이 좋은 물건 사가지고 개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그 완호견 같은 것은 족보가 있는 개는 참 비쌉니다. 요즘에 완호견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는 소홀히 천대하고 효도관광 시켜가지고 먼 곳에다 보내면서 개는 잘 기르고 잘 받들잖아요. 개의 효자가 나오죠 지금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개도 자기 조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효심이 개한테 베푸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죽어서 개가 됐는지 또는 빚을 많이 지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소가 되거나 말이 되거나 그런 게 다 좋지 못한 거라요. 열반당 도깨비 까라 뭐 다 나쁜 거예요. 생사가 열반이 되고 열반이 또 생사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고요함도 아니고 변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요하다면 열반이고 동한다면 생사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거든 생사가 열반이 될 수도 있고 열반이 생사가 될 수도 있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도 되고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도 되고 또 평복을 입으면 평민도 되고 그와 같이 천태만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죠. 불일 불닭으로 하나도 아니요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법이 시 일체법이요 하나의 법이 바로 일체법이다 말이죠. 일체란 말은 모든 법입니다. 일체법이 시 일법이니라 일체의 법이 다 하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일직일체 타직일 그런 말이죠. 법성계 하나가 바로 일체고 일체가 바로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 일체라는 개념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거요. 혼자 보면 아무리 얼굴 못났어도 천하 일색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박색이지 혼자 보면 다 일색이요. 잘난 거요. 그렇지 않아요? 키가 적든지 크든지 혼자 보면 제대로 다 된 건데 큰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크거든. 또 작은 사람은 큰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작은 거지. 원래 그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데 기준이 없는 건데 비교를 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 것은 묘한 그러한 묘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비대비소라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그게 참 묘한 거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명무상 절일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서 온갖 일체 그 상대성을 초월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그와 같은 여시 무장 무예지법으로 14페이지입니다. 네?
아까 그거 다 했잖아요. 밑에 것은 풀이한 거요. 큰 것이 아니기에 아주 작은 분자가 되어도 빠트림이 없고, 작은 것이 아니기에 크나큰 허공이 되어도 여유가 있으며, 좁은 것이 아니기에 삼세 겁파를 능히 포용하고, 넓은 것이 아니기에 그 전체가 하나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움직임이 아니고 고요함이 아니기에 생사가 열반이 되고, 열반이 생사가 되며,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기에 한 법이 곧 일체의 법이고, 일체 법이 곧 하나의 하나인 법이다. 이거 번역은 내가 한 건데 글자 혹가다 틀린 것은 고쳐보세요. 토도 내가 좀 단 거요. 그 전에 여시 무장 무예지법으로 내작 법계 법문지술이라. 이와 같은 걸림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법으로서 이에 법계 법문의 술을 지음이라. 법계 법문의 그런 술책 묘술이 되었단 말이죠. 삼국지에 보면 원수리가 있죠. 묘한. 그래서 여기는 원효대사는 술자를 많이 씁니다. 술자. 침술이라고 하는 그 술자와 같은 거죠. 도를 통하면 도술이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도술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술이 도자와 같아요. 이 술자가 길도자와 같은 겁니다. 술. 최면술 하는 것도 술은 술이죠. 최면술, 상술, 화술 그런 것도 다 술은 술이지만, 법계 법문의 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법계 법문의 술이 술책이 되었습니다. 제대 보살지 소집야며, 모든 큰 위대한 보살이 들어가는 바며, 보살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걸림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 무장 무예의 법계 법문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이란 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입법계품이 나와요. 법계에 들어가는 품, 법계에 들어간다. 지리산에 가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법계. 삼세 재불지 소출자며,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이 나온 바람은, 삼세 모든 부처님은 법계 법문에서 법계 법문을 깨닫고 통달해서 거기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문에서 들락날락 하지요. 출입을 하지요. 이승 사과의 농맹한 바며, 이승은 성문 연각입니다. 소승불교에서 이승 사과라고 말합니다. 소승불교는 이승 사과요. 사과는 거기에 등록이 되는데 배나 그런 등록이 안 됐어요. 이승 사과. 이승은 성문성. 또는 연각성. 이걸 이승이라고 하고, 사과는 내나 네 가지 과입니다. 수다원 과. 원자요. 그 다음에 사다함과, 아나함과,
금강경에 나오죠. 네 번째 가서 아라한. 수다원은 인유라고 번역합니다.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 여기는 일례라고 번역합니다. 여기는 불례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불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라하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응공이라도 하고 살잭이라 하이도 하고 무생이라 하이도 하고 무생이 바로 불생이죠. 그러니까 500라한이 되기 전에 네 단계가 있어요. 아라한이 이제 500라한인데 500라한 되기 전에 이거 세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수다원과 사다함과 과란 말은 결과를 얻은 그러니까 성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소성어 네 가지 성인이라고 합니다. 소성어 사성자 소성어 네 성자를 사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들이죠. 성문 사과라고 합니다. 수다원 관은 성인의 무리의 유자 성인은 무리에 들어갔다.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수다원만 되어도 지옥 아기 축생은 영원히 가지기요. 다시는 지옥 아기 축생에 안 떨어져요. 인간 천상에만 왕래를 해요. 그것만도 큰 소득이죠. 수달 장자나 바사이광이나 그런 분들이 수다원과를 얻었잖아요. 처음자 소성불교의 맨 문턱에 들어가는 것이 수다원 과라요.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 보통 둔한 사람들은 천상인간에 일곱 번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아라한의 성도를 이루어요. 두 번째는 사다함. 사다함은 천상에서 인간에 한 번 내려와서 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어요. 그래서 일례과라 하기도 하고. 범하라요 다. 세 번째는 아나함. 아나함 관은 아나함이란 것은 천상에서 도를 이루어버려요. 인간에 올 필요도 없어요. 인간에 오지 않는다 말이죠. 오불안천 오정거천에서 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아라한과 아라한이란 것은 인간에도 천상에도 태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삼계 윤회를 벗어난 분이다. 그것만 돼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 만 하다 해서 아라한을 응공이라도 하고 또는 마음속에 번뇌의 도적을 죽였다 해서 살짝이라도 번역. 삼계 윤회를 받지 않는다 해서 무생 태어남이 없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아라한의 도를 성취한 사람들이요. 그걸 이성 사과라고 합니다. 이성 사과들이 귀먹고 눈먼 밤이야. 하엄경 입법계 품에 보면은 이성 사과들이 아이고 많이 지나버렸네. 눈 멀고 귀먹지 않아요? 여롱양명이라. 그래도 저 시각 소리 듣는 것 보니까 귀가 먹지는 않았는가 봐요. 범부 하사지소 소경이라
범부와 쫄대기 선비들 아래 그 가장 최하의 선비들이 비웃거나 놀라게 된 바라. 하엄경 법문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범부나 최하 그 하단계에 있는 선비들은 가사는 보고 이 하엄경 법문을 비웃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으냐고 놀란단 말이죠. 대봉새가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면 뱁새나 조그마한 그 가치들이 보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몇십 미터 가면 족한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느냐. 도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사는 문도에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이며 근이 행지하고 부득이 좀 늦어도 조금 이건 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행하고 중사는 문도에 약존약망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 하나 여다 쓰지 소경이라는 그 소자가 여기서 나온 말이요. 고려대사 그 하사지 소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도교에 노자 도덕경에서는 상중하 상사 중사 하사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사는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으며 부지런히 행하고 고공자의 삼천 제자 가운데 안연 같은 사람들 말만 하면 그대로 예 하고 부지런히 착실하게 도를 닦는 거요. 그게 상사요. 중사는 도를 들으며 중간의 선비들은 도를 들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나면 있고 생각이 안 나면 없어지고 우리 할머니 보고 염불해라고 했더니 생각이 나면 염불을 하고 생각이 안 나면 염불 못한다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중사 뺏기 못 드는가 봐요. 염불을 부지런히 못하거든. 불철주야하고 오매 일념으로 오매불망으로 그러니까 중사지. 하기야 우리도 그렇던데 공부가 잘 안 되던데요. 처음에 절집에 들어와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놓아버리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게 중사들이고 우리도 보통 여기에 많이 걸려있죠. 하사는 문도에 아이고 하사가 뭐 사사요. 최하 하사는 도를 들으며 대소지 크게 비웃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으냐고. 정신 돌았다고 미쳤다고 하거든. 자기가 도를 모르니까 도를 들을 때 도 설명하는 사람을 보고서 크게 비웃는다 말. 노자가 이제 이런 말을 잘했죠. 비웃지를 아니하면 좋겠어 도가 될 수 없어. 도가 하사에게는 비웃음을 당해야 도 가치가 있지. 하사들이 비웃지 못할 정도의 도라면 도 가치가 없다. 가사들은 당연히 비웃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하사들은 이 무장 무예의 법문을 들을 때 비웃거나 놀래거나 한다고 말이죠. 그만합시다.